시원함. 쌤, 제가 애들을 책임지고 이끌겠습니다. 나영아, 핵 인싸가 되고 싶나? 그럼 쌤 뽑아 센터를 해보는 게 어떻노? 김시애! 예지! 예지야, 유도 선수 되는데 실패했다고. 앞으로 남은 인생도 실패하게 내버려 둘 거가. 내가 그렇게는 못 내버려 둔다. 지윤아. 응. 다른 사람들은 니들을 노답자매라 부르지만 내는 니들을 믿는다. 지윤아. 가자. 아니에요. 이 제독이 아니라 우리 이 친구들의 노력이 없었으면 이루지 못했을 일입니다. 저도 이 친구들과 함께 성장했는걸요. 아! 너는 내 혼자서 컸는데요. 뭐 아줌마가 내한테 해준 게 뭔데, 어? 대학 가지 말라며요. 네가 뭐 그렇게 잘난 게 있냐며요. 맨날 내 그 밖에 딸가리 아줌마야. 저희 부모님이요. 저는 부모가 없습니다. 없어요, 부모가. 야, 공평하라고! 야, 공평을 못 하는 말하노. 네. 야, 공 좀. 그 미안하단 말 먼저 하니까 순서 아이가 와. 네가 가가지고 온나? 쌍수다! 네 어릴 때 내랑 소꿉 노래하면서 엄마 역할 시켜달라고 네 로봇이랑 내 인형이랑 바꾸자고 바꾸자고 막 울고 떼쓰고 쪼르고 막 그랬던 거 기억 안 나나? 내가 그래가지고 승차이 알고 승순이라 불렀잖아. 내는 그 네 같은 아랑 놀았던 기억이 없거든. 우리 같이 목욕탕에서 빨개 먹고 놀았는데 네가 내 좋아해가 내 네 맛 졸졸 따라다녔다 아이가 맞지? 야, 네 입 안 닥치나? 그 옛날 얘기 하지 마라, 어? 와, 니는 네 과거가 부끄럽나? 그때 내가 아이라고 지금은 내가 완전 남자로 거듭났거든. 글쎄다. 내가 아직도 건승순인데 내 좋다고 따라다니는 건승순. 미안한데 내는 네 이름도 기억 안 나거든. 내가 네 같으나 좋다고 따라다녔을 리도 없고 내는 누가 봐도 예쁜 스타일 딱 네 정반대를 좋아하거든. 내한테 니는 여자아이고 그냥 휴먼 같은 인간으로서 인류애를 느낄 수는 있겠지. 근데 딱 거기까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. 알았나? 쌤! 야 남북은! 오늘 방과 후에 있을 댐 뽑은 오디션에 참가한 학생들은 청소년 수련센터로 와주세요.